오늘 우리가 리뷰할 아이템은 바로 괴물짜자. 둘이서 가는, 그리고 큐도파이터랑 혼자 가는 큐도파이터 푸드파이터 괴물짜장. 유튜브에서 좀 핫한 그 주제 아닙니까? 그쵸. 과거에 괴물짜장이 거의 엄청 핫해서 푸드파이팅 하신 분, 먹방 하신 분들이 그냥 줄 서서 들어가서 이제 다 부시고 나오셨다는 전설 레전드 오브 더 레전드. 제끼를 예전에 한번 했다가 박살이 났죠. 바로 그냥 개박살 났죠. 맞죠. 둘이 가서 흐느끼면서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는 구간은 실험 아닙니까? 두 명이서 과연 먹을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이 괴물짜장을 실제로 성공하신 구독자 한 분이 계시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오셨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Mr. 언태훈. 안녕하세요. 아, 우리 또 근데 벌써 지금 덩치가 야. 아. 간단하게 자기소개 혹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온 태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경직된 목소리. 보기 좋아요. 괴물짜장이 일반 짜장 6개 분량이거든요. 진짜 성공하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네, 한번 있습니다. 아니, 아까 잠시 물어봤는데, 어리실 때 씨름부를 하셔가지고, 내공이 지금 어마무시한 거야. 짜파게티 4봉지 먹어야 배불러요. 우리가 라면 3개나 밥 먹어서 4개나 할 수 있지 않을까? 배부른 건 그냥 2개 반. 저도 2개에다가 밥을 먹던가 계란 후라이 2개 때리던가. 2개는 2개는 조금 부족한? 저는 평상시에 2개, 2개에서 3개. 돈이 많으시네.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이제 그 괴물짜장이라는 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채널에서 보면은 일반인들이 좀 가장 도전하기 좀 쉬워 보이는 메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처음 시도해본 게 괴물짜장이었고, 마침 컨텐츠에도 괴물짜장은 없었고. 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한번 신청했습니다. 정말 실례지만 혹시 그 뭐 푸드파이팅 교수님이세요? 아니요. 그 이후에 딱 실패한 적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냉면 한번 해본 거, 그 헌돈님 나오셔갖고 냉면이랑 돈가스 나와갖고 했던 거. 그분 나오시기 전에 제가 1등이었어요. 저희 괴물짜장면 2개 시킬게요. 이분은 도전을 하는 거고 저희는 그냥 둘이 나눠 먹을게요.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 이따가 주말에 사이다 하나만.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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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이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괴물짜장 혼자서 둘이서 가는 불가는 도전. 어머, 잠깐만, 이거 어떻게. 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어떡해요? 와,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시간은 12분이고요. 드실 때 네. 누로 시작하시면 돼요. 비벼놔도 돼요. 비비시고 바로 먹기 직전에. 아, 네네네.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 둘이서, 둘이서. 와, 이 양이. 상당한데요. 저 저번에 먹었던 거. 솔직히 말하세요. 진짜 힘드시면 포기하세요. 네, 네. 절대 부담 없이. 그리고 채 하시면 제가 모르는 채 합니다. 아. 나는 못 본 채. 바비비님이 궁서채로 편집하시는 건가? 그만해. 아, 짬뽕 국물 있으니까 짬뽕 국물 드셔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짬뽕 국물 안 먹겠습니다. 왜냐면 먹는 게 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난 있어야 될 것 같아. 준비되셨나요? 네. 화장실 한번 갔다 올까? 너무 힘든데요? 몇 분 걸릴 것 같다고 했죠? 저하고 범은 15분 정도. 아니요, 저는 35분. 저는 이제 12분 도전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근데 12분만에 못 하더라도 다 드시면 인정할게요. 네. 저희 채널에서. 네, 네, 채널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시작! 너 조명도 빨개가지고 짜잔 거니. 예, 태훈님은 치약 없나? 안 말, 씹어? 말 걸지 마. 아, 저거 같아. 네. 우리끼리 만든다. 뒤로. 맛있다. 맛을 진짜 있어. 아, 맛있다. 단계별 성장을 보여주자. 아니, 태훈님이 우리를 위해서 휴가를 쓰셨잖아? 우리 최선을 다하자. 그래. 너 중요한 말 하면 최선 다할 거야. 이게 뭐라고 떨리냐? 그게 네 역할이야. 형님 빨라. 저는 빨리 먹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 젓가락 자체가 달라. 무리하지 마세요. 젓가락으로 접시를 떠가지고 맛있는 거 들으셨지? 뻥아추 1인분 벌써 먹어. 진짜 눈 감아.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맛있네. 아, 진짜 많다. 와, 형 못할 것 같은데. 너무 구경을 하게 만들어. 얼마 지났어요? 9분 50초 남았습니다. 벌써 2분 지났어요? 2분 지났어요. 태훈님 시간 못 찍히더라도 다 드시면 제가 인정할게요. 저희 채널에서. 뭐마 근데 미안한데 새 거 하나 누가 또 갖췄다 준 거야? 아니야? 무한 리필이야. 아, 무한 리필이지? 계속 밑에서 나오는 리필이지. 사장님 밑에서 계속 주시는 건가? 장난 아니다 근데. 야, 근데 우리 둘이랑 비슷한데? 더 많이 드신 거 같은데? 아, 양이 많네요. 방을 만져. 아직 괜찮지? 아직 괜찮아.
어, 좀 맞아도 되죠? 잡아서 안 돼요? 7분 18초 남았어요. 야, 범아, 근데 우리 가능하겠다. 줄지가 않냐? 어, 가능할 것 같은데? 어, 양이 없다니까. 야, 진짜 가능해. 야, 짜장면 두 개밖에 안 남았어. 태우님이 짬뽕 국물을 짜장면에 비비셨어요. 아, 따라. 좀 너무 맛있거든. 오, 야,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우리 할 수 있어. 응. 야, 근데 태우님 미친 것 같아. 아, 미안하다. 바로 옆에 있는 거. 사이다 하나만 먹어도 될까요? 사이다 5개 드셔도 돼요. 이제 사이다 2개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샀어요? 65%? 65%? 응? 6분 남았어요? 아니야. 6분이야? 천천히 먹겠습니다. 여유 좀 부릴게요. 우와. 쩐다.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사람이. 아까 하기 전에 진짜 예의 바르고 방지한 사람이었는데. 아니, 너무 여유 있게 성공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여유 부리고 있어요. 어때요?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이게 짜장면 맛이 안 느껴지는데? 야, 근데 우리 둘이 먹는데도 우리가 범도 빨리 먹는 편인데. 와, 양이 많구나. 딱 한 입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평소에 이게 한 입이에요? 어우, 많이 느끼하구나. 어우, 많이 느끼한데, 여기? 아, 여기서 배우고 계세요. 본문 쓴다니까, 내가 어쨌든 내일이면? 네, 3분 20초 남았습니다. 너는 불렀어. 한 개 사이다 좀 조금만 줄 수 있냐고. 와. 아, 이거지. 이거지. 태훈이 약간 왔네, 지금. 아, 조금만 쉬겠습니다. 응. 조금씩은 끝나요. 2분 35초 남았어요. 퍼포먼스는 좀 해야 될 것 같아. 소리만 들으냐고, 너 진짜? 범아, 몇 프로야? 87%. 나 92%거든? 가능하다. 야, 근데 이게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이게 여러분들 진짜 맛있는데 맛있음을 잃었어, 지금. 이제 아, 이제 맛있고 먹고 없어. 그냥 먹는 거야. 왜 한 젓가락씩만 더 먹는데? 너 먼저 들어봐. 면, 요것만 먹으면 되나? 요것만 먹으면 우리는? 1분 남았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도전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먹어보긴 해보자. 응. 야, 말하지 말고 먹으면서 우우해. 더 먹어야잖아요? 이거 직원분이 해줘야 됩니다. 어, 이거 먼저 해줘요. 일단 27초 남은 상태에서 다 드셨어요. 네. 선생님. 사장님, 혹시 이 정도면 다 먹은 건가요? 한 30초 남았을 때 저희가 사장님 몇 쪽 했는데. 어, 시간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쪽만 다 먹어도 돼요. 아, 여기 몇 만. 네. 저희는요? 같이 도전하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허락만 받고 싶어서. 저희는 인정받고 싶어서. 네, 충분히 잘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인정이다. 솔직히. 살아있나? 자,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태훈이 다 드셨는데 주인님한테, 주인님 아니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제 시간과 고려했을 네. 때 요만큼만 먹으면 네. 인정해주신다 해가지고 출장 해서 한 거니까. 네, 성공입니다. 성공. 와. 아니 근데 솔직하게 지금 어느 정도 배부르세요? 지금 95%? 5%가 남았다는 거예요? 탕수육 하나 시켜가고. 아, 죄송합니다. 범은? 저 97%요. 근데 난 솔직히 100% 차긴 했는데 이건 할 만했다, 둘이 하니까. 아, 이거 아, 추측을 해보니까 이만큼 먹은 것 같아. 야, 이 새끼야. 이 정도지, 마.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소감 한 번. 처음에 딱 그 가위로 자르고 첫 입 먹을 때는 아, 이거 가능하겠다. 한 조각 먹고 나서는 배부른데? 좀 싶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둘이 먹은 것보다 더 빨리 드신 거. 우리도 최대한 빠르게 먹은 거야. 그러니까. 딱 절반 먹고 나서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때 힘들었습니다. 아, 진실입니다. 그때 힘들었습니다. 진실입니다. 박 부장님, 아니, 진실입니다. 그때, 자, 어쨌든 저희 오늘 태훈님과 괴물짜장 도전해봤는데 너무 잘하셨고 고생하셨고 네. 저희가 이제 태훈님은 신청하실 때 인증 영상을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아, 지금 보이시죠? 많은 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해주고 네. 계신데 이제 구두나 네. 뭐 사진도 없이 이렇게 보내면 저희가 선장한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인증을 좀 해주시면 네. 저희가 좀 더 편리하게 선정하고 연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재미난 주제, 더 재미난 이야기거리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엄태 훈이었습니다. 네, 태훈. 아, 태훈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태훈님. 아, 사장님 이거 하나는 성공하면 그건 거죠. 네, 성공하면 와, 좋다. 그래.
안녕하십니까. 아, 고생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사이다 값 두 개. 좀 미끄러우니까. 근데 네. 알고 신청하신 거예요? 네, 알고 신청했어요. 저희를 알아요? 아, 너무 잘 알죠. 어떻게 알죠? 신분 이전에 네, 보이집 네, 네. 있을 때부터 아... 계속 봤습니다. 저희를 봐요? 재밌게 봐요?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아...